반갑습니다. 피플맨 아이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라이트 복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변색이 된 차들이 많으실 거예요. 차 연식이 좀 오래되고 아니면 이제 차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쪽에 누렇게 내지는 허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이 변색되는 게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자외선 때문에 플라스틱 쪽이 이제 좀 코팅이 벗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고 단순 변색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복원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. 일단 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요 겉에 막 쪽으로 한번 코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코팅되어 있는 면을 한번 사포로 밀어내고 갈아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시 클리어나 라이트 복원제를 사용해서 코팅을 다시 한번 입히는 걸 할 거예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. 일단 준비물은 사포, 400방짜리 사포 하나, 그리고 2000방짜리 사포 하나, 마스킹 테이프, 그리고 누구나 집에 있는 이 분무기. 여기 들어간 거는 뭐 다른 약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. 물 한 통하고 요런 클리어 코트라고도 하는데 요 이제 도장 마감용 투명색 페인트예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상처가 나지 말라고 이 마스킹 테이프로 이 주변을 감싸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얘 라이트가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 있어갖고 좀 힘드네. 마스킹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면을 사포로 문지르다가 차체나 범퍼 이런 페인트가 있는 쪽이 잔 기스가 나는 걸 방지하려고 붙이는 거고요. 일반적으로 이 라이트 복원 작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바람이 안 불거나 좀 밀폐된 공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왜 그런지. 자, 마스킹은 이렇게 다 끝났고요. 일단 처음에는 400방 사포로 물 준비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복원을 시작을 할게요. 일단 400방 사포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색이 된 부분 위주로 그냥 계속 문질러 주시면 돼요. 물을 뿌리고 문지르고. 자, 이렇게 문지르시다 보면 느낌이 조금씩 나으실 거예요. 아까 변색됐던 부위가 요만큼이었거든요. 요 정도가 변색이 됐던 부분인데 이 변색됐던 부분을 문지르면 거친 느낌이 나요. 면 자체가 이렇게 거칠다 라는 느낌이 나는데 그 밑에 부분 변색이 되지 않은 부분을 문지르면 맨질맨질해요. 부드럽고 소리 자체가 틀려요. 여기랑 거칠고 힘이 좀 들어가죠. 거칠다 보니까. 이제 이렇게 계속 문지르시다 보면 아까 처음보다는 좀 많이 거친 게 없어지고 부드러워졌다 라고 느끼시거든요. 그럼 그때 돼서 이제 사포를 바꿔주시면 돼요. 아직 이쪽이 좀 더 아직 이쪽에는 거친 면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문지르고요. 물을 살짝 뿌리시고 아까 준비했던 걸레로 닦아주세요. 이렇게 닦아주시고 처음 변색됐던 부분이 전부 다 고르게 다 갈려 있어요 지금. 자, 한번 가까이서 보실까요? 1차적으로 한번 문지르고 나면 요 정도 이렇게 하얗게 전체적인 면이 고르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. 이게 지금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다 갈려 있고 만졌을 땐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. 다시 이제 요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2000방 사포 똑같이 물 뿌리고 자, 한번 가까이서 보시겠어요? 아까 처음 그 400방 사포로 문질렀을 때보다 면 자체가 좀 더 고와지고 좀 더 뿌얘졌어요. 자, 이 상태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금 물 뿌리고 했기 때문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수분기가 날아갈 때까지 이 반대편을 또 작업을 다시 해볼게요.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똑같이 계속 하면 돼요.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물기를 닦아내고요. 닦아내고 면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깨끗. 자, 이쪽으로 다시 와보시면
자, 처음에 작업했던 라이트고요. 이제 요거 보건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. 뿌리는 면을 고르게 살짝.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. 보건제가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요. 이제 반대편 뿌려볼게요. 아까 바람 부는 곳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. 바람이 불면 이렇게 고르게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뭉치게 돼요. 그럼 뭉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보시면 바람이 불어서 한쪽으로 이쪽으로 좀 위쪽으로 뭉쳤는데 뭉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울렁울렁하죠. 이게 한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. 작업이 끝나면 마스킹 붙여준 걸 테이프를 떼어내고요.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 클리어를 뿌렸는데 저쪽은 그래도 저 벽면 쪽이 막혀 있어서 바람이 덜 들어오는데 이쪽 면은 여기가 터져 있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뭉쳐서 흘러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작업을 다 다시 하셔야 돼요. 완전히 굳은 다음에 다시 물 뿌리워서 사포로 다 갈아내고 400방 그리고 2000방 그리고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업이 잘 된 거를 보시면 틀리죠? 좀 전에 보셨던 영상하고 이거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. 자, 지금까지 이제 이 라이트 복원하는 걸 보여드렸고요. 요 도장 마감제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라이트 복원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10,000원 중후반 정도 하고 있고요. 구입하시면 요거 하나 가지고 라이트 복원 4-5번 이상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요런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차에다 놓고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요, 이런 간단한 작업이라든지 차량에 관련 팁 제가 앞으로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